2022년 우리 병원은 코로나19 재유행 속에서도 지역 대표 병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증 질환 중심의 수준 높은 진료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환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마트한 병원을 구축하기 위해 아미스 3.0 개발에 많은 직원들이 앞장섰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더 나은 병원을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 분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센터는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개소하고 대한뇌졸중학회로부터 재관유 뇌졸중센터 인증을 받아 뇌졸중 치료 수준을 높였습니다. NGO실에는 긴급을 요하는 뇌혈관 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시술을 위해 최첨단의 NGO 장비 5호기를 도입하였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비만대사 환자의 통합적인 치료를 위해 비만대사 수술센터를 신설하고 유기적인 협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최담도 검사실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NGO 장비를 도입하고 소화기병센터로 확장 이전해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 운영하여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신속대응팀을 확대 운영하여 병동에서 발생하는 심폐소생술의 상황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치료시간이 4배 빠른 헬시온 3.0을 도입하여 신속함과 정밀도,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종합건강진단센터는 검진 환자용 시트를 설치하여 환자의 동선을 줄이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분자 생물 검사 역량을 강화하여 24시간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해 효율적인 원내 감염 대응 및 지역 확산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심장내과 박한비, 우영민 교수팀은 최근 심장 판막 질환자의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탑의를 영동 지역에 최초,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성공해 우리 병원의 치료 수준을 높였습니다. 개소 1주년을 맞은 로봇 수술센터는 코로나19 여건 속에서도 300여 차례의 로봇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병원은 한 해 동안 총 12,000여 건의 수술을 시행하여 수준 높은 의료로 중증 환자가 믿고 찾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만성폐쇄성 폐질환, 관상동맥 우회술, 혈액투석, 수혈,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1등급 평가를 받아 우수한 의료 수준을 인정받았습니다. 더 나은 치료를 위한 의료진들의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암 환자 정밀 의료를 위한 플랫폼 기술 개발,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 지원 사업 등 국책 연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진은 한 해 동안 SCI급 논문 등 1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병원은 분기별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연구를 장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의료진들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수상 실적이 빛났던 한 해였습니다. 병리팀 임상병리사 4명은 미국 임상조직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검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한 업무 시스템 개선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아미스 3.0 ERP를 통해 의료 데이터 관리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갖출 수 있게 되었으며 2023년 5월 오픈을 앞두고 차세대 아미스 3.0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 관리부를 신설하고 안전 보건 경영 방침을 선포하여 체계적인 안전 보건 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복지부의 간호사 교대제 시범 사업에 참여하여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했습니다. 현장 교육 간호사를 확대하여 신입 간호사의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심리 적응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직원 휴게실 및 안마실 운영을 재개하고 생활관 내부 리모델링으로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아산 영동지역 협력 심포지엄과 협력병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어 지역 병의원들과 교류와 상생의 협력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강원도 대학병원 심포지엄을 처음 주최하여 강원도 대학병원 간 상호 교류를 통한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사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술 여건이 어려운 약 210명의 환자들에게 2억 5천만 원가량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에 기여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과 김영휘 교수, 흉부외과 전보배 교수는 어려운 형편으로 치료를 받지 못한 20살 캄보디아 선천적 심장병 환자를 초청하여 수술을 지원해 새로운 삶을 안겨주었으며 해외에도 우리 병원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으로 빛났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1년의 발자취가 쌓여 오늘의 강릉 아산병원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병원, 직원과 환자 모두가 신뢰하는 병원, 최선을 넘어 최고가 되는 병원을 위해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